네, 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주는 남자 고백입니다. 네,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연말정산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직장 연차가 좀 있으신 분들보다는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분들, 연말정산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은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제외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분들은 이제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연말정산이 뭔지 알아야겠죠.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이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내가 벌었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덜 냈는지 아니면 더 내야 되는지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세후 월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전 월급에서 4대 보험이랑 세금을 떼고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미리 떼고 월급을 받는 것을 이제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천징수로 떼간 세금이랑 이제 다시 좀 계산을 해가지고 내야 할 세금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이제 돌려받는 거고, 더 적다 그러면 내가 이제 더 내야겠죠.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본인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담당 부서 한 군데에서 이제 회사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일괄적으로 이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봐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전체 공지로 이렇게 뭐 배포를 한 다음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자료를 제출을 하고 시간만 정해주기 때문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큰 틀은 모두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뭐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말하는 항목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소득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꼭 챙기지 않으면 누락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내가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내도 될 돈들을 더 내야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가 세금을 더 냈지만 국세청에서 나한테 세금을 더 냈으니까 찾아가라고 전화를 주거나 뭐 메일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연말정산이 중요한데, 연말정산에서 이제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은 좀 세금을 계산할 때 절차가 있고 이제 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총급여, 내가 1년 동안 받았던 이제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되는 금액들을 다 먼저 제합니다. 그 계산된 금액에다가 내가 세율을 곱해서 다시 또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보통 우리가 세액이라고 하는데, 다시 이 세액에다가 세액공제를 적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세금,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이제 우리가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세액이 내가 매달 매달 미리 냈던 세금을 합친 것보다 적으면 돌려받는 거고, 더 많으면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정세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세액이라는 게 실제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한 건데, 이제 매달 미리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더 많이 냈는지 덜 냈는지 이제 요거를 따질 수 있는 이제 비교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의 목표는 이제 무조건 내가 더 많이 돌려받자, 요게 아니고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들어서 그냥 내가 추가로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시즌, 그러니까 연말 정산을 한 많은 시즌이 되면 굉장히 많은 금융회사에서 연말 정산 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금융상품들을 이제 많이 마케팅을 해요. 그 금융상품들이 당연히 연말 정산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는 그만큼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들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그런 상품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부터 잘 확인하면 굳이 내가 새로운 금융상품들부터 이용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로 나눠지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1년 동안 내가 받은 연봉 자체, 소득 자체를 줄여서 이제 내야 될 세금의 이제 구간 자체를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연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 세액공제는 이제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제 세금을 좀 계산을 할 때 계산된 세금 자체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같은 금액을 이제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소득공제 금액보다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효과가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뭐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항목들은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하고요. 결혼의 유무, 그리고 연봉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다르고, 공제되는 비율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경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영업하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일부 항목들에서는 공제율도 조금 더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좀 공제 한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한다면 굳이 내가 뭐 새로운 금융상품들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제 공제된 항목들을 다 채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매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내가 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통은 뭐 1월부터 10월 아니면 1월부터 11월까지의 나의 소득 그리고 지출 항목들을 다 확인을 해서 각 항목별로 계산을 한 다음에 내가 세금을 더 낼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제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공제만으로도 세금을 더 내지 않는지 이걸 다 했는데도 내가 좀 더 내야 된다 그러면 좀 금융상품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미 이 서비스가 오픈이 돼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직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직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이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거는 이직을 하고 나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직을 했다면 이직한 직장에서 내가 이제 이전 직장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만약에 해를 넘겨서 이직을 했다면 다음에 5월에 직접 작년도 거 연말정산을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퇴사를 한 다음에 7월에 재취업을 했다 그러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이전 직장 것까지 다 합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올해 4월 2020년도 4월에 퇴사를 했는데 재취업하는 시기가 2021년 2월 그러니까 해를 넘겨서 재취업을 했다면 나는 이제 2021년도 5월에 2020년도 소득에 대해서 매년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어요. 이제 그때 홈택스를 통해서 아니면 뭐 가까운 지역 세무서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매년 좀 반복이 되고 이제 굉장히 커다란 틀 자체는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몇 번 해보시게 되면 뭐 공제한 대한 항목들 이런 것들을 바뀌는 것만 체크하면서 이제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항상 내가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내지 않을지 이런 쪽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돌려받는 쪽에만 좀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급금 자체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여기에 사실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 환급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금융 상품들은 뭐 연금 저축, IRP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내가 올해는 세금 혜택을 받지만 거기에 묶여있는 돈들이 생기거나 페널티가 있어서 그 이후에 뭐 2년, 3년 뭐 짧은 기간 안에 이것들에 대한 페널티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유지가 안 돼서 손실을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연말정산을 설명드리거나 할 때 많이 돌려받는 쪽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 결정세액 자체를 0으로 만드는 쪽에 좀 집중하시는 것들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연말정산을 왜 해야 되고 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연말정산을 할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면 되는지 제가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영상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